자, 이거는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샘플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트래픽 라이트 컨트롤러를 만드는 문제인데요. 카운터만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간색 신호가 32초, 녹색 신호가 24초, 노란색 신호가 8초. 이렇게 해서 총 64초를 한 주기로 가지는 어떤 신호등이 있다고 할 때, 이거를 이제 카운터 회로를 가지고 만들어 봐라. 자, 이걸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32, 그 다음에 24, 8 이렇게 이제 초가 돼 있는데, 만약에 1Hz로 클락이 동작한다면은 32초, 24초, 8초 완벽하게 되죠. 이거 34 더하기 24 더하기 8을 하면은 64가 됩니다. 그래서 64를 출력하는 이진 카운터, 64, 64가지 패턴을 출력하는 이진 카운터는 0에서 63까지 세는 이진 카운터를 쓰면 되는데, 그게 6비트 카운터를 쓰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시중에 6비트 카운터가 없다고 할 때, 4비트 카운터밖에 없다. 그러니까 4비트, 8비트 이런 식으로밖에 없다고 할것 같으면은, 4비트 이진 카운터를 쓰고, 클럭을 느린 걸 쓰면 되죠, 대신에. 그래서 32클락, 24클락, 8클락 이렇게 세는 대신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4로 나누어서, 8클락, 그죠? 6클락, 2클락,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곱하기 4를 하면은 원래의 그 클락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32초는 8클락이 32초다. 24초는 6클락이다. 8초는 2클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 4를 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클락이 4분의 1Hz짜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클락을 4분의 1Hz짜리로 주면은 빨간색은 이제 32초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카운터의 출력이 0에서 7, 그러니까 8개의 그 클락을 이렇게 세주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가 8에서 13, 6개 클락을 세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출력이 14에서 15, 즉두 클락을 세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출력 값이 이렇게 0에서 7, 8에서 13, 14에서 15인 거를 디코딩을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운 조합회로의 디코더를 쓰면 됩니다. 4대 16 디코더를 이용해서 이 카운터의 출력 값을 디코더의 입력으로 연결해서, 여기 Y 출력 값 있죠? 0, Y00에서 Y15까지 16개의 디코더 출력이 있는데, 그 디코더 출력 값을 해당하는 그 카운터가 값을 가질 때 번갈아 가면서 이제 16개 값 중에 하나씩 1을 가지니까 Y00에서 Y7까지는 카운터 출력이 0에서 7까지란 얘기니까요. 그거를 다그 출력들을 모아서 OR 게이트에 연결하면은 그것이 빨간 신호등을 켜줘라라는 신호가 될 겁니다. 또 Y8부터 Y13까지 차례대로 1이 될 건데, 카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신호들을 다 OR을 해주면은 녹색 불을 켜줘라라고 하는 그 6클락을 세준 신호가 될 거고요. Y14에서 15는 이제 노란 불을 켜주는 신호를 위한 OR 게이트의 입력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구현은 사실 그게 효과적인 구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디코더 로직이 좀 과도하게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구현하는 방법으로서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활용한 거는 이제 카운터다라는 겁니다. 신호등 같이 어떤 주기를 가진 거고 변하는 것을 구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진 카운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 카운터의 출력이 지금 4비트짜리는 16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해서 바뀌니까 주기적으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주기적인 출력을 가지는 회로를 한번 만들어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복잡한 거, 복잡하다기보다 약간 다른 문제인데, 매 클락마다 R1이라는 레지스터가 외부 입력 값을 읽어드리고요. 몇 비트든 상관없이 그냥 N비트라고 하겠습니다. N비트의 값이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N비트를 매 클락마다, 역시 클락이 얼마나 빠른 건지 상관 안 하고요, 매 클락마다 읽어드리고 그 읽어드린 거를 다음 클락에서 다음 클락이 아니고요. 10클락마다 다른 레지스터 R2라고 하는 레지스터로 전달하는 회로를 만들어 봐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개의
그 레지스터가 있는데 두 레지스터가 같은 클락으로 돌아가요. 근데 앞에 있는 레지스터 R1은 매 클락마다 값을 샘플링을 하고 두 번째 그 레지스터 R2는 10클락에 한 번씩 샘플링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샘플링이 아니라 R1에서 읽어드린 것 중에서 골라서 이제 샘플링 하는 거죠. 그 R1에서 10개를 받았으면 그 10개 중에 맨 마지막에 들어온 거를 R2로 보내는 이런 회로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일단 레지스터 두 개가 필요하죠. n비트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n비트 레지스터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R1 레지스터가 n비트고 R2 레지스터가 n비트입니다. R1 레지스터는 매 클락마다 읽어드리기 때문에 별도의 제어 신호가 필요 없고요. 그냥 클락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이제 n비트 값에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고는 R1 레지스터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제 R2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은 R1의 출력값 Q를 R2의 입력값 D로 n비트를 버스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R2가 10 클락마다 한 번씩 읽어드려야 되니까 R2의 enable 값, 뭐 다른 이름으로 로드 신호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로드 신호를 제어하는 K1이라는 제어 신호가 필요한데 요거는 10 클락마다 쓰는 거니까 BCD 카운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D 카운터의 TC 값을 K1으로 쓰면 되겠죠. BCD 카운터는 0에서 9까지 세는 거니까 9가 됐을 때 K1은 1이고 그 다음 9 외의 값에서는 K1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K1을 두 번째 레지스터 R2의 로드 값으로 쓰시면은 딱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이루어지겠죠. 여기 웨이브폼을 보면은 라이징 엣지 T에서 K1이 이때가 아마 BCD 카운터 값이 8인 구간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9로 바뀌니까 TC가 1이 되니까 K1이 이제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C가 1이 된, 즉 K1이 1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R2가 다음 클락에서 이제 로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퍼 R1에서 R2로 트랜스퍼 되는 순간은 T 플러스 1 라이징 엣지다. T 플러스 1 타이밍에서 여기서 지금 K1이 1로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그때의 R1 값이 R2로 카피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패럴렐 트랜스퍼라는데 왜 패럴렐 트랜스퍼냐면은 N개의 비트가 동시에 다음번 레지스터로 옮겨가기 때문에 패럴렐 트랜스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래서 레지스터끼리 데이터를 이동하는데 우리가 이런 로드 신호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마지막 연습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데요. 매 클락마다 8비트의 값을 읽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있는데 바깥에서 8비트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8비트 데이터를 매 클락마다 읽어드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읽어들은 8비트 값을 반으로 쪼개서 상위 4비트 값을 조사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 상위 4비트 값이 두 클락 동안에 어떤 값이 들어온지 조사를 해서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매 클락마다 읽어드리니까 현재 클락과 이전 클락 두 개의 값이 있겠죠. 이전 클락에 읽어드렸던 값하고 지금 들어오는 값하고 두 개를 봤을 때 지금 들어오는 값이 이전 클락에 들어온 값보다 더 크다면, 값이 증가하는 추세면은 그 상위 4비트 값을 출력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자, 출력 레지스터가 또 따로 있는데, 이 시스템은 입력 레지스터가 있고 출력 레지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레지스터에서 들어오는 값은 8비트고요. 출력 레지스터는 4비트를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출력하냐면은, 상위 4비트 값이 증가 추세에 있으면은 상위 4비트 값을 출력 레지스터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하위 4비트 값을 출력 레지스터로 보내는 그런 회로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능을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8비트 입력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필요하고요. 4비트 출력 값을 저장해서 내보내는 레지스터 필요합니다. 이제 두 개가 필요하고, 중간에 레지스터가 4비트짜리가 두 개가 더 필요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두 클락 간의 값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지스터 하나 갖고는 안 되고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t번째 클락에서의 값과 t 플러스 한 번째의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터가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레지스터를 가 가장 최신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한 클락 뒤진 값을 가지고 있는 T 클락제 값을 가지고 있는 4비트 레지스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4비트 레지스터의 값과 지금 들어오는 8비트 레지스터의 상위 값 4개를 4비트를 비교해서 이제 현재 만약에 과거 값보다 현재 값이 더 크다면은 상위 값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위 값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하위 값도 지금 들어오는 값이 아니라 아까 들어왔던 값, 하위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장하기 위해서 하위 4비트도 또 레지스터가 똑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레지스터가 4개가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요 왼쪽에 있는 레지스터는 입력 값을 매 클락마다 받아들이고 여기 R1과 R2라고 된 레지스터는 그 입력으로 들어온 8비트 중에 4비트씩 나누어서 상위 4비트, 하위 4비트를 나눠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회로는 비교기로서 상위 4비트, 현재 들어온 상위 4비트와 이전 클락에서 들어왔던 상위 4비트를 비교해서 이전 것이 현재 것보다 더 큰지 작은지 이렇게 비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들어온 것이 이전 것보다 더 작다면은 요 비교기의 출력이 1이 돼서 이 멀티플렉서의 셀렉트 값에 1이 가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하위 2비트 이전 클락에서 들어왔던 데이터 중 하위 4비트가 선택이 되어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들어온 값이 더 크다면은 셀렉트 값이 0이 돼서 상위 4비트가 출력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으로 나가는데 저장하는 이 출력 레지스터는 매 클락마다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두 클락에 한 번씩 업데이트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로드 신호가 그냥 상수값 1이 아니라 이 클락보다 메인 클락보다 두배긴 주기를 가지는 신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T 플립플랍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에 T 플립플랍 입력에 그 1이라는 상수값이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1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걸 웨이브폼으로 동작을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클락의 첫 번째 라이징 엣지에서 R0에 이제 C하고 F가 들어왔고요. 그 이전에 A하고 B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라이징 엣지에서 AB가 R1과 R2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첫 번째 라이징 엣지에서 R0가 이제 CF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는 지금 R0에 C가 이렇게 출력으로 되고 있고 RF에는 A가 지금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A하고 C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C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력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셀렉트 값이 0이 되고 셀렉트 값이 0이 됐죠. 0이 되면은 R1이 선택이 돼서 로드 레지스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R1 값이 다음 클락에서 A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거는 로드 값이 이때 1이기 때문에 여기서 1이기 때문에 이제 R3에 제대로 된 값이 이제 로딩이 되는 거죠. 어쨌든 R0는 매 클락 바뀌지만 두 클락에 한 번씩 R3가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T에는 상수값 1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라이징 엣지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R1에 C가 오고 R2에 F가 오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무시가 되고
다음 클락에서 요 4가 위에 오고 2가 R2로 가서 이걸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4는 3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R0에 이제 3, R1에 4가 있는 상태에서 크기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4가 더 크니까요. 이 조건이 만족이 되고 셀렉트 신호에 이제 1이 가해지게 되겠고요. 1이 가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R2가 R3로 가게 되죠. 그래서 R3는 R2 값을 이렇게 카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레지스터들이 이렇게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임시 보관소로 작동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 값들이 저장되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합 회로가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를 하고 경로를 결정해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회로라고 논리 회로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값을 처음에 캡처하는 레지스터, 그다음에 출력을 내보내는 레지스터를 임시 저장한 레지스터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임시 저장 레지스터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 회로들이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연산을 하거나 데이터의 경로를 바꿔주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보통 메모리 조합 회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되면서 나타나고 데이터의 흐름이 쭉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클락은 이제 당연히 같은 클락을 쓰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클락의 주기가 무엇으로 결정되냐 하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사이에 조합 회로까지 포함한 딜레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가 값을 가지게 하기 위한 이 레지스터들의 그 D 값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그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셋업 타임, 홀드 타임,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이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클락의 그 최소 주기가, 그러니까 최대 빠르기가 결정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예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R1 레지스터의 값을 R2 레지스터로 복사를 하는데 복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퀴즈처럼 네 개 또는 뭐 멀티플 비트를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데이터선만 활용해서 보내는 문제입니다. 한 개의 신호선만 활용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적합한 그 빌딩 블록은 쉬프트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쉬프트 레지스터 이용해서 소스 부분에 있는 R1 레지스터는 한 번에 한 비트씩 보내고 데스티네이션에 해당하는 R2 레지스터는 역시 한 번에 한 비트씩 값을 받아옵니다. 쉬프트를 네 번을 하면은 네 비트 값이 차례대로 다 나가게 되겠고 받는 쪽에서도 역시 쉬프트를 네번 하면은 한 비트씩 받아가지고 채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R1 레지스터에서 D로 들어온 값을 그럼 D로 이제 한 번에 네 비트가 들어오는데요. 이네 비트를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LSB부터 차례대로 이 시리얼 아웃으로 실어서 보내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 시리얼 아웃으로 나온 이 데이터 값은 R2에서 또 역시 쉬프트 동작으로 한 비트씩 읽어가지고 레지스터의 맨 왼쪽의 레지스터부터 채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한 비트를 보내고 남으면은 그다음 두 번째 비트가 이제 준비가 되겠고 역시 또 쉬프트 동작에 의해서 오른쪽에 있는 R2 레지스터도 또이 아까 읽었던 거는 오른쪽으로 한 비트 쉬프트하고 새로 들어온 값이 가장 왼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클락을 쉬프트를 시키면은
왼쪽에 있던 R1 값이 오른쪽에 R2로 깔끔하게 복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Shift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R1에는 원래 값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존해야 되니까 복사를 한 다음에 자기 자신도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니까 Shift에서 나가는 값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 자신의 Shift 시리얼 인으로 되먹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로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클락을 Shift를 하고 남으면은 다시 원래 값으로 복원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되먹임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어 신호를 살펴보면은 로드가 있고 스타트가 있는데 요 스타트 신호가 바로 이제 쉬프트를 하라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로드 신호는 왼쪽에 있는 RO 레지스터에 외부에서 값을 읽어들이게 하는 새로운 값을 받아들이게 하는 패럴렐 로딩 신호고 스타트는 시리얼로 트랜스퍼 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RO 레지스터 값이 지금 7이 유지되다가 첫 번째 라이징, 두 번째 라이징, 세 번째 라이징 엣지에서 이제 로드 신호가 걸리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R1이 새로운 값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값을. 그 새로운 값이 이제 6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 신호에 의해서 세 번째 클락에서 R1이 6으로 바뀌고 이진 값으로 말하자면 0110이 되겠습니다. 자, 이 0110이 되고 나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제 0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맨 오른쪽에 LSB가 이제 여기에 R1의 시리얼 아웃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타트 신호를 보시면은 로드 신호가 꺼지자마자 스타트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프트 동작을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네 번의 클락에 의해서 이제 쉬프트를 완성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쉬프트 동작이 일어나는 네 번째 라이징 엣지를 보면은 R2에 이제 0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 원래 R2가 다 0인 값으로 초기값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값 자체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로가 데이터에 있는 제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된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편 R1은 이제 Shift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0은 이제 없어지고 여기 011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맨 왼쪽에 비게 되는 값은 지금 요 피드백 그 라인에 의해서 S 아웃이 S 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 연결에 의해서 다시 없어지지 않고 맨 왼쪽으로 와서 이제 붙어 있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늘색 부분의 값이 여기에 데이터에 1로 이제 나타났고요. 이 1이 다음번 라이징 엣지에서 R2에 이제 맨 왼쪽에 1로 이렇게 들어간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1은 다시 이제 쉬프트를 하게 돼서 01그 빨간색을 포함해서 001이 이렇게 맨 오른쪽에 채워지고 새로 들어온 하늘색이 맨 왼쪽에 이렇게 붙게 되겠습니다. 하늘색 1이 붙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보라색 1에 의해서 또 데이터선이 1이 되는 거고요. 요 1이 다음번 쉬프트 동작에 의해서 R2에 여기 1로 이렇게 붙게 되겠습니다. R2는 1000에서 1100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R1은 요 보라색 1이 맨 왼쪽으로 붙어서 1100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Shift 동작에 의해서 데이터 값 0이 이 데이터 값 0은 이제 R1의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 붉은색 제로죠. 이 제로가 이제 R2에 삽입이 되고 R1은 0110으로 해서 원래 값으로 복원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hift 레지스터 두 개를 이용해서 원거리로 시리얼 트랜스퍼를 할수 있다는 걸 이제
보시게 됐습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D플립플랍 D렛지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D플립플랍을 여러 개를 붙인 거라고 했는데, D플립플랍들을 병렬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값을 주게 하는 게 일반 레지스터고, Shift 레지스터는 D플립플랍들을 직렬로 이어붙여 가지고 한 클락에 한 자리씩 동시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한 거고, 바이너리 카운터는 이제 내부 구성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얘는 매 클락에 들어가 있는 값을 1 증가시키는 그런 회로다. BCD 값도 1 증가시키는 회로인데, 터미널 값이 9라는 것이 이제 바이너리 카운터하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카운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출력이 1111이 될 때까지 증가하는 회로고요. BCD 카운터면은 1001까지만 증가하는 이런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까지 증가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는 0으로 간다는 얘기죠. 요 다음에는. 수고하셨습니다.